모든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글로벌 메뉴 같은 건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페이지까지는 아니지만 소메뉴라든가 아니면 광고판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파샬 템플릿에 대해 배워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샬이란 건 코드 조각인데요. 그 공통으로 사용될 코드를 따로 관리해서 분리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 뷰스에 보통 shared라는 폴더로 묶어주시면 좋고요. 따로 폴더를 만들지 않더라도 파샬 파일의 기본 조건은 언더 바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hared 파일 폴더를 만들고 new 파일을 해서 언더바 menu.html eib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각 메뉴의 항목이 될 p shared menu라는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놓고요. 그럼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index html eib로 돌아가서 이 상단에다가 방금 만든 파샤를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1에 this is menu라고 쓰고, 그 다음에 %는 render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파샤를 불러오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여기에 값으로 뷰 폴더 속에 shared 폴더 속에 언더바를 뗀 메뉴라는 menu.html eib라는 파일을 불러올 땐그 언더바를 제외하고 확장자도 제외하고 그냥 메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두번 쓰게 되면 이 메뉴에 있던 이 내용이 두번 여기에 적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 줄이어서 오히려 불러오는 코드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 파샬에 굉장히 많은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한 줄만으로도 그 많은 코드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버를 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가 켜져 있으면 바로 미리 보기 하시고 꺼져 있다면 즉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cd 여기 레이즈5가 워크스페이스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헬로 월드 탭하면 자동 완성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레이즈s에 -b에 ip p에 포트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서버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preview running application에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세탁으로 띄워줍니다. 그러고 슬러시 인덱스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인덱스 HTML EIB에 작성했던 this is menu, shared menu, shared menu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샬에다가 변수 값을 넣어줘서 출력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렌더하는 인덱스에 인덱스 뷰에 렌더하는 내용에 바로 그 파샬 이름을 적어주고 컴마하고 로컬스라는 명령어를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해시값을 하나 전달을 해줍니다. 이 해시값에 전달하고자 하는 변수를 마음껏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menu1이라는 문자 값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로컬스 타이틀이라는 변수명에 이번엔 menu2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샬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shared menu 이 부분을 변수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달된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찍고자 할 때는 다시 EIB 코드를 열어주시고 출력한다고 표시해주고 그냥 키값에 있었던 타이틀이라는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인덱스에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메뉴 1, 메뉴 2라는 이 값을 보낸다 라고 했던 걸 파샬에서는 이렇게 타이틀 키값만 써주면 바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메뉴 1, 메뉴 2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게 되면 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실전에서 써보면서 익히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파샬이란 걸로 그 HTML 코드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변수도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왜 효율적인 방법이냐면 코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같은 코드를 다섯 번이나 각각 곳에 썼는데 혹시
이 내용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 그 모든 다섯 곳을 다 변경을 해야 하지만 파샬 하나만 썼다면 파샬 속의 내용만 한번 수정하면 그 다섯 곳이 다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